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순간, 이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가 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때를 따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떼십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번 주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이번 주간 뭐 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 마지막 그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조금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좀 위험하고 아직 때가 아닌데 해를 또 끼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조금 피해서 그 근처 에브라임에 가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내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첫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도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왕이나 이렇게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을 끝나고 이 승리 입성을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요란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 나귀라면은 말처럼 굉장히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어때요? 좀 적죠? 나귀 못 보셨어요? 보셨죠? 나귀는 말하고 다르게 약간 작고 좀 못생겼죠? 귀가 크고 그런데 굉장히 힘이 좋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고 오십니다.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그 나귀 새끼 조그만 걸 타고 오는 그 모습이 어때 굉장히 위풍당당합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초라해 보이겠죠. 그죠? 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실 분이에요?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무지무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행차를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 능력대로 하시면은 수천 마리 말을 끌고 올 수도 있고요,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수도 있고요, 번쩍번쩍하는 황금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막 천지가 소동하도록 그렇게 입성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 전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촐랑 걸어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디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 예수님의 뜻이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둘째 줄에 보시면은 어디에 이르렀을 때입니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 벳바게라는 단어는 마을 이름이에요. 이 마을이 어디에 있는 이름이 마을이냐면은 감람산 이렇게 있을게 있는 그런 감람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벳바게에 예수님께서 두 벳바게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 그 앞에 감람산이란 단어를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감람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예, 구약 성경이죠.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날에 그의 발이 그 메시아의 발이죠. 자, 누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서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감람산에 서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쭉 보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어쩌다가 우연히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모든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신분을 보내는 것은 이 감람산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 감람산 하면 들어본 적 있죠? 언제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한 장소가 감람산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서 사역을 할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특별히 알려드리기 위하여 또 감람산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가지고 오라냐, 뭘 끌고 오라냐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그 부분을 2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자, 2절에 보시면은 예,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 마을로 심부름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야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무조건 풀고 오래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풀고 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고 보내요. 예, 그것은 자, 그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한테 필요한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 제자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가서 그대로 끌고 와요.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인이 내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그 허구헌 많은 교통수단 가운데 탈 것 중에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실까요? 왜 나귀 새끼를 타실까요? 그 이유가 4절에 있잖아요.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자, 아까 감람산에서 사역할 것을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죠. 그러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실 것 또한 선지자가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5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인용한 것이에요. 주로 많은 내용이다. 스가랴서 내용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미리 예언을 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는 감람산에 설 것이요 또한 그곳에서 무엇을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라고 미리 다 하나님의 계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예언되지 않는 것이 없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님을 낳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죠. 미리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꿔가지고 내가 취사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귀를 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그 예루살렘은 최고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말을 타고 반질반질하고 잘 훈련되고 기름이 넘치고 아주 날렵하고 기민한 훌륭한 왕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 해서 막 승리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이제 승리 입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나귀. 여러분들 이 나귀가 어디에 쓰이는지 압니까? 어디에 사용되죠? 집 나를 때, 농사 일에 나귀가 힘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부들의 농사를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귀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막 이렇게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 승리한 장군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피땀 흘리게 피 흘리면서 전쟁을 했을까? 막 피 흘리는 전쟁터가 연상이 되는데요. 이 나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화로운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 짐을 이어서 가는 일상의 평화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전쟁의 공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화가 느껴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왕은 개선 장군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런데 이 나귀가 주는 의미가 모습이 평화롭잖아요. 이 평화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과 평화된 우리가 어떤 누릴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지고 뽐내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 받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질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그 천국의 안식을 이 마음에 미리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이 넘치는 화평이 넘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3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병자를 고치시고는 예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러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다 듣고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너무나 주님의 말씀을 다 듣는 그 무리들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심령이 가난한 건 싹 빼고 복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큰 자리 하나 얻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하나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혼자 상상하고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이들이 폭도로 변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 그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은 이 세상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누리는 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 누려보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통하여 그 평안,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일을 했습니까? 어떤 분은 불법으로 일하다가 법무부에서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개우기어 사람 봉고차 타고 도망가는데 앉아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해져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있다가 살짝 몰래 도망을 왔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누워있을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론 그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돈이면 최고인지 알고 돈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돈 벌 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죄에서 해방된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좀 없어도 마음 편하고요.
너무 옛날에는 뭐 누구 한 사람 얼마 번다 하면은 막 그냥 신경이 바짝 쓰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머리 끝이 쭈뼛쭈뼛 하면서 내가 더 얼마 벌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래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런 마음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경험하셨죠,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이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 중국에서 17년 동안 교장 선생님 하신 분 제가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죠. 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은 4년마다 재임명을 한대요. 그런데 이 4년 지나면은 그때마다 학교를 운영한 그 평가를 실적을 평가해서 두 번 한 번 더 임용되기가 되게 어렵대요. 4년마다 실적 평가를 하는데 근데 그분은 17년 4년을 몇 번 겪었어요. 네 번을 겪은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법을 지켜라. 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가정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전 안 해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을 잘 못하시죠. 그런데 그 힘들 딴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욕도 먹고 핀잔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그 험한 노동의 세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뭐 약을 이만큼씩 드세요. 그리고 또 이제 불법이 되어버리니까 중국에서는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심판하고 평가했던 예, 선생님이 여기서 본인이 법을 안 지키는 불법으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이 마음의 갈등이 됩니까? 또한 되게 무섭기도 해요. 슈퍼에 가도 말 안 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딱 들키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자리에서 잡혀간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나가서 말을 안 해요. 물건을 살 때도 손짓 딱 이거 돈 내고 받고 한마디도 안 오면서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사셨던 이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뭔지 모르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한국 와서 하루도 꿀잠을 잔 적이 없고 날밤을 안 샌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이 온다고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푹 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지 기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 혹 죄 가운데서 예수님은 뒤로 놓고 물질을 쫓아서 그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악 가운데로 가는 사망 가운데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5절에 있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는 자신의 모습이 통해서 성도들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죠. 내가 화려하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장하고 모든 것들을 꾸미면서 뭐 황금 마차요 뭐 전차요 몇 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위세등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네. 겸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나귀, 이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저 같으면 좀 더 폼나는 말 한마디라도 구해서 좀 폼나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 잘나기 위해서 포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포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지적을 받아요. 너 왜 이렇게 했냐고. 부족함 지적받은 마음이 어때요? 그날 하루 잠 못 자죠. 성질 나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나한테 지적해? 그러면서 막 기분이 나쁘죠.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란 것은 나의 부족함, 네, 부족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인정하고 그럼 고치면 되죠.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 또한 겸손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역장 하신 분이 야 우리 성도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높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면 계급이 있대요. 평신도는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교구장, 지역장 뭐 이렇게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역장이 되고 정말 이 직분을 맡으면은 우리 성도를 너무너무 존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남은 잘난 대로 못남은 못난 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출세해야지 우리가 행복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라고 이 나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